그럼 이제 가계부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버라든지 어플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그냥 입력해서 그냥 그렇게 입력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처음에 그렇게만 쓰셔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네. 내가 어떤 거를 소비하는지 전혀 모르는 처음 이제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스텝은 네. 내 소비를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네. 있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시면서 2, 네. 3개월 동안 그렇게 내가 소비하는 내용들을 다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다 한번 쓰면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돈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네. 아, 이 정도는 내가 포기하면서도 지금 두세 달 정도 잘 살아왔네 하는 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소비의 그런 내역들을 바탕으로 그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두 번째 스텝은 예산을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은 제가 제 책에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뭐 월세, 집값, 그리고 뭐 통신비, 그리고 또 뭐, 교통비, 이런 뭐 큼직한 카테고리들을 만드셔가지고 그 네. 카테고리별로 예산을 이렇게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소비를 하시는 건데 네. 그렇게 소비를 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어요. 내가 네. 이거를 맞췄네, 네. 달성했네, 오, 행복해, 이런 감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소비를 해보시라. 그렇게 두 번째 스텝으로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세 번째 스텝이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 그렇게 내 소비를 알고 두 번째 내 예산을 수립해서 소비를 해보고 세 번째가 되면 그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점검을 할때 가계부를 쓰는 제일 큰 목적은 내 자산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내가 어느 쪽으로 좀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빼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내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검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을 내손 안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뿔뿔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돈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억까지는 가계부를 한번 써보시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큰 분류별로 예산을 이제 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거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식비로 20만 원 쓰게 됐는데 네. 이게 뭐 초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초과되는 그런 정확도로 할까? 아, 예,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지금은 저는 가계부를 안 쓰고요. 그때 쓸 당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식비를 20만 원 잡으면 그거보다 이제 5만 원 정도 적게 쓰거나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그 달마다 다르기는 그쵸. 해서, 식비에서 내가 그렇게 많이 썼다면, 뭐 미용비에도 한 20만 원 정도 할당이 돼 있잖아요. 그 돈을 이제 조금 줄여서 그걸 이제 맞춰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많이 하시는 것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괴감으로 이게 빠져들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너무 본인을 과신하지 마시고 조금 버퍼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셔서 그걸 달성하는 재미를 느끼는 게더 좋지 않나. 근데 막상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되게 타이트하게 예산 잡았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장기화 되면은 예산을 수립을 하고 막상 썼는데 이게 더 초과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아 많이 썼네 자괴감에 빠지고 다시 결심했다가 또 다시 또 많이 쓰게 되고 반복이 되면서 사실상 뭐랄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계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죠. 내가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계부라는 거는 저는 돈이라는 게 사람의 가치관은 돈과 함께 흐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가계부에 본인의 소비를 이렇게 그 3단계 점검하는 단계에서 많이 보시고, 자기가 본인이 어느 쪽에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좀더 소비를 많이 하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보는 일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시지 말고 그 죄의식을 가질수록 그렇게 점점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 중에서 이 가계부는 그냥 내 일기장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더 파악할 수 있는 내 가치관이 어느 곳을 따라서 흐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일기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그나마 조금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교통비로 네. 10만 원을 책정했는데 네. 15만 원을 썼다. 네. 이러면은 다음 달에 이거를 15로 늘리면은 초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이제 네. 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계속 10만 원을 고집하면 되게 맞춰가야 되는 건가요? 조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3단계 점검을 할 때 네. 그 예산을 다시 좀 조정을 하는 그 단계예요. 네. 한두 달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숨 막힌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네. 의외로 상조회비가 한 달에 한 20만 원 나간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그 깨달을 때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했던 예산의 카테고리가 있다면 기타 네. 항목이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예외 항목들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타 항목에도 그 돈을 일정 부분을 이렇게 예산으로 수립을 해놓고 네.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달성하면 되게 또 기분 좋고요. 1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90만 원 쓰면 또 되게 기분 좋고 네. 1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120만 원 쓰기로 썼다면 아 다음 달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목표했던 것만큼 덜 썼을 때 네.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네. 그 내가 200만 원은 저축하고 100만 원만 쓰겠어 라고 네. 하시는 분들한테 100만 원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더 생겨요. 복권에 당첨이 되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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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 네.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100만 원을 더 주시든 100만 네. 원이 더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쓰던 100만 원만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다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네. 심리계좌라는 책을 제가 네. 되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우리의 심리에서는 그런 복권 같은 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보너스를 받거나 이런 돈은 그냥 내가 바로 써버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해서 심리계좌에 이건 꽁돈이라는 심리계좌에 그쵸. 들어가 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그 꽁돈이 아니라 이 돈도 똑같은 돈이거든요. 내가 진짜 밤낮으로 일해서 번 100만 원이랑 이 꽁돈 100만 원이랑 사실 돈은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남는 돈 30만 원 있다? 그래서 그걸 또 써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만드실 때는 심리계좌의 측면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냥 다 모으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소비를 한 나머지 돈은 네. 아무리 여유 작은 복권을 당첨되고 해도 네. 그 돈은 내가 번 돈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모으시라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 중국 주식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첫 주식 투자였나요? 제 첫 주식 투자는 네.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네. 올라갑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주식 투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주식 투자를 처음 경험을 했었어요. 네. 주식이 그때 되게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네. 2007년도 서브프라임 직전에 되게 국내 주식 장이 좋았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저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종목을 살 때 그냥 이달의 이슈 종목에서 이름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 종목이 STX 패노션이라는 네. 종목이었는데 네. 지금 네. 상장 폐지 될 위기에까지 처했던 기업이죠. 네. 그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제 전 재산 60만 원을 털어가지고 네. 대학생이었으니까 네. 그걸 이렇게 사놓고 봤는데 눈앞에서 이 차트가 움직이고 돈이 막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 막 움직이는 거를 보는 게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는데 네. 전 재산을 투자를 하고 보니까 내가 당장 먹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놓고 그냥 다 또 애매한 시점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뭐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네. 그냥 진짜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2007년도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이름 멋있어 보이는 주식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한 몇 년 후인가요? 13년 후인 지금 똑같이 사람들은 그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했던 이렇게 뭐 이름 보고 네. 사고 뭐 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이랑 똑같아서 그쵸, 사고 그쵸. 네, 그래서 올라가고 또 네. 네. 그리고 뭐 어떤 상한가 치는 네. 종목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막 그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그때 2007년도에 23살 때 투자했었던 거랑 사람들은 똑같이 그 투자를 또 답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굳이 뭐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좀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그런 내용을 책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2007년만 하더라도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거든요. 네네네. 지금처럼 대중화되지가 않았을 네네. 때였어요.
그럼 그때 이제 2007년에 주식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주식에 대한 생각은 네. 아, 참 그때 생각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 투자 네. 동아리 들어가서 네. 그냥 좀 이름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서 네. 그냥 오르내리고 그걸 보는 아. 것들이 너무 짜릿했어요. 게임처럼. 게임처럼 네. 내가 그냥 의사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 피드백이 즉각 오잖아요. 네. 그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코로나 직후에 2020년부터 네. 2021년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때 또 그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주식 투자를 게임처럼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먼 훗날 네. 이제 깨닫게 된 거라면 주식 투자를 그렇게 게임처럼 하는 거는 네. 아니다. 주식 투자를 네.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지. 네. 게임은 우리가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게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는 네. 돈을 벌고 네. 돈을 벌면서 기쁨을 느끼고 게임은 네. 다른 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 투자하는데 너무 재밌다. 네. 별로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60만 원을 대학생 네. 넣으시고 네. 추가적인 돈은 안 넣으신 거예요? 아, 네네. 그때는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나서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는 그 폭락하기 전에 그래도 다 쓸 돈이 없어서 정리를 하고 그 돈 다 벗고 쓰고 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때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있었구나. 주식 네. 주가가 폭락했구나. 그 정도의 이제 시대적 흐름 정도만 알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그렇게 한번 실패하시고 네.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네. 아, 그때 내가 이걸 몰라서 망했던 것 같다. 혹시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때는 네. 주식 투자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을 봐도 너무 다 복잡했어요. 그렇죠. 차트 너무 어렵고 거기에 대한 나오는 용어들도 다 너무 어렵고 그리고 주식 투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선배들은 맨날 이름도 모르는 그 종목을 가지고 네. 자꾸 기업 분석 같은 걸 하는데 네. 저한테도 그 기업 분석을 막 시키더라고요. 네. 그럼 뭐 재무제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PPT 네. 파일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저는 그렇게 해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해요. 정말 처절하게 기업 분석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성과는 그거에 따라 그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제가 배웠던 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랑 수익이랑 비례하는 거는 아니구나. 중요한 거 아셨네. 네네네. 그때 그거를 알았어요. 네. 그때 알았으니까 아마 이후에 먼 훗날 정신 차리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 방식을 답습하지 않았었던 걸 수도 있어요.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뭐 되게 조사를 많이 하면은 네. 좋은 기업 찾아서 그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네.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버드 경제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 네. 무슨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나 기관 애널리스트 그쵸. 분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항상 성공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경제학과 교수님들 다 부자 되셨어야 되는데 그쵸. 경제학과 수업 들을 때 경제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경제학과 교수님들 투자 다 못한다고. 네. 다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이제 좀 환상을 버렸던 것 같아요. 공부? 그게 네. 전부는 아닐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재테크를 얘기할 때 2030들이 이제 꼭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출이 많은 항목 중 하나가 네. 보험인 것 같거든요. 네, 네, 보험이 네.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네. 필요하다고 넣다 보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이 금방 되더라고요. 보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보험은 제가 책에도 담았는데 예전에 경영학과 교수님 전준수 교수님이었죠. 네네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보험은 무조건 사고가 안 나면 치명적 사고가 나지 않으면 무조건 가입자 손해다라는 말씀을 그쵸, 하시면서 네. 본인이 보험 가입 경험을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미래가치, 현재가치 다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소비자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계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가입할 때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던 게 네.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사회생활을 했다면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가입하고 그쵸. 시작했을 네. 것 같거든요. 네. 연금보험부터 시작해서 그쵸. 가입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런 바탕을 가지고 제가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험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었어요. 네. 보험에는 특히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사업비가 지금은 한 10% 정도인데 과거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보험의 사업비는 20% 정도가 됐었어요. 그럼 그 사업비를 떼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에게 네.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먼 미래에 네. 보통 한 뭐 10년 가입하고 20년 후에 그 돈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그 좀 복잡한 약관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성과가 좋고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보험이라는 게 뭐 많이 보장해줘봐야 64가지 질병을 보장을 해주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그 보험에 납입할 돈으로 열심히 그 시드머니를 만드시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64가지가 아니라 이제 온 세상에 그런 질병들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또 그 가입기간도 너무 길잖아요. 그쵸. 가입기간 10년인데 그 10년이 끝이 아니고 뭐 또 몇십 년 있다가 네, 그 돈을 환급해준다라는 식인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그 기간 자체가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장성 보험이란 건 이제 뭐 암보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뭐 돌려받는 네. 보험이라든지 뭐 변액보험이라든지 네. 이런 뭐 보험 상품이 워낙 많아서 한 가지라고 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이제 특수한 보험들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사업비라는 거는 이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 보험료를 100% 다 이제 가입자의 그 피해보상에 쓰는 게 아니고 네. 보험회사를 뭐 운영하는데 혹은 뭐 보험 상품을 마케팅하는 데 쓰는 그런 비용들을 사업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업비는 지금은 이제 한 10%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과거에는 이거보다 컸어요. 네. 왜냐하면 보험사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험 계리사분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처럼. 네. 하지만 예전에는 그 한 불과 한 7, 8년 전, 10년 전 가까이 됐을 때는 보험에 그 사업비가 한 20%였거든요. 네. 그 돈이 정말 많은 부분의 그런 보험계리사 FC분들한테로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험사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보험을 만드는 거지 그 사람들의 정말 그런 따뜻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험사는 젊고 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잖아요. 네, 이게 그쵸. 하나의 실례예요. 아... 정말 나이 들고 병든 사람은 보험을 가입을 제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젊고 이렇게 좀 건강할 때 열심히 부지런히 빨리 네. 종잣돈을 모아서 그걸 1억을 만들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보험보다 본인이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건 훨씬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펀드 투자는 이제 또 하지 말라고 네. 잘 성하지 않는다고 또 하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 펀드 투자는 요즘에는 또 펀드 투자 트렌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펀드 투자는 ETF는 아니에요. ETF는 이제 지수의 네. 인덱스 펀드 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다른 분야고 제가 말씀드리는 네. 펀드 하지 말라는 액티브 펀드를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액티브 펀드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그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네. 그런 펀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액티브 펀드에 과거에 가입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2007년도였죠. 그것도 또 네. 2007년도였는데 네. 그때 한 20만 원 정도의 그런 쌈짓돈을 가지고 펀드에 가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연일 막 주가가 상승을 하고 네. 코스피가 막 한 뭐 20%가 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펀드 투자를 해서 나도 이제 수익을 좀 함께 갖고 싶다라고 해서 펀드 투자를 했는데 네. 코스피는 20%가 올랐다 그랬는데 내 펀드는 한 5% 정도밖에 안 올라 있는 거예요. 나머지 15%는 어디로 간 걸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펀드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펀드에도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비나 운용비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이제 그 펀드마다 다르겠지만 한 1, 20% 빠져나가겠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사업비로는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펀드 매니저 월급 주고 이 건물 운영하고 이런 데 다양한 데 쓸 거예요. 네. 그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이게 수익률이 시장의 수익률만큼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그렇다면 펀드를 정말 잘 고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펀드를 잘 고른다라는 거는 주식 종목 제일 좋은 거 한두 종목 고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 펀드에 약관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쵸. 거기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그거 어떻게 이제 매매하고 회전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내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또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또 다른 펀드들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진짜 최고 좋은 종목 한두 종목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펀드 투자에 조금 반대하는 이유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주변에 있으세요? 아는 펀드 매니저 있으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들이 워낙 큰 자금을 굴리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요. 그 펀드 투자자들의 실력 자체가 아마추어 투자자들보다 월등히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열심히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아마추어 분들의 투자자분들의 그 실력보다 높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를 너무 줄인이라고 비하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종목을 선택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펀드 투자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그분들도 그냥 직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삼성 측에 입사를 해서 그 펀드 운용 쪽에 들어가면은 그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사실은 이게 뭐 경영이나 이런 게 다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부해서 하는 게 직접하는 게 수수료도 안 내고 더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